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절기상 춘분이자 일요일인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성산포 16.5도, 제주시 13.9도 등으로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아침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제주지방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제주지방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SNS를 통한 경선 참여 유도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 을선거구 경선 재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놓고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있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13일 오영훈 예비후보의 SNS 생방송 영상. 오영훈 후보는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제주 시민, 즉 을선거구의 유권자라면 이 전수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발언이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나 유도할 수 없게 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공무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 후보가 지난 11일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법률적 검토를 다 해서 한 거고 그걸 떠나서 저는 그 선거법 표준을 위해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운동과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어 검찰과 선관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제주적 인사가 모두 탈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포함해 43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고희범 전 도당위원장과 김영동 사무처장 그리고 문명수 씨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등 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20대 총선 후보자에게 제안할 10대 분야 39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 1조의 목적 개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도 이관, 그리고 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제안 정책을 각 후보에게 전달해 의견을 물은 뒤 답변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옥돔과 고등어, 갈치 등 제주산 수산물들이 처음으로 괌에 수출됐습니다. 품질과 맛이 뛰어난 제주 수산물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 공장 직원들이 신선한 제주산 갈치를 쉴 새 없이 손질합니다. 손질을 마친 수산물은 진공 포장 과정을 거쳐 차곡차곡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에만 3천만 원이 넘는 제주 수산물을 괌으로 수출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괌에 하는 행사는 현지인을 상대로 한 그런 마켓 테스팅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주 수산물 수출협회는 이달 초 괌에 한 슈퍼마켓 업체와 1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괌 현지에서 열린 제주 수산물 페스티벌에서는 즉석 조리 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 현지 사람들한테는 되게 많은 날치하고 자방부이요. 시카부이로 나온 것들이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여기서는 다 맞벌이 주문해서. 수출협회는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괌 현지에서 시식회를 열고 요리법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레리 앞바다에서 물질에 나섰던 해녀 48살 김모 씨가 탈진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1도 2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66제곱미터를 태운 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부동산 계약만 체결한 뒤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53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과수원과 주택을 6억 4천만 원에 사겠다고 계약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 되팔아 1억 5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50건으로 이 가운데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동학대 장소는 피해 아동의 집이 83%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과 학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 공공임대주택 800세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JDC는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년 초 입주를 목표로 첨단 과기단지 안에 800세대를 짓기로 하고 이달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올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DC는 지난달 제주도 등과 주거안정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모두 2,800여 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취업성공 패키지 과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이 과정을 마친 468명 가운데 60.5%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2년 첫 운영 이후 4년 만에 참가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